오늘도 저희 매출랜드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매출랜드의 매출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서 빨리 저희 매출랜드의 매출이 에버랜드를 앞지르기를 저희들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저희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아이돌 그룹을 결성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암컷 두 마리와 수컷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혼성 트리오 아이돌 그룹이 되는 거죠. 일단 장르는 댄스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춤 연습을 위해 저희 팀 막내가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물론 노래는 저희들이 직접 부르진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립싱크로 소화를 할 예정인데, 원곡 녹음은 부엉이 세 마리가 불러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엉이가 저희들 노래를 부르면 조금 구슬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신나는 댄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매출랜드를 찾아주시면 아이돌 그룹인 저희들이 멋진 축하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사한 팀명도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메추리와 아이들, 동방매출. 하지만 이런 이름들은 너무 식상하다는 평이 많아서 조금 더 고민 중이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근사하고 액티브한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추리 세 마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다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며 춤 연습에 매진할 건데요. 과연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저희 매출랜드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 큰 걱정이자 기대 중입니다. 하지만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이돌 그룹이 실패할 경우 또 다른 계획을 또 회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매추리 아이돌로서 최선을 다해 승부를 볼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부엉이들이 저희들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구슬프게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매출랜드 지켜봐 주세요.